190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 재봉틀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찰스 해필드는 다육식물 재배를 위해 공부를 하던 중 기상학을 접하게 되고 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목장에서 자란 그는 비가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불러오는 자연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는데요. 비를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에 그는 독학으로 기상학, 화학 등의 공부를 시작하였고 1902년 23가지 화학물질을 고루 섞어 자신만의 비밀 혼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것을 수분촉진제라고 불렀는데요. 해필드는 이 수분촉진제를 공기 중에 방출하는 것으로 구름을 끌어들이고 최종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는 시뮬레이션을 세웠죠. 해필드는 아버지 목장에 있던 풍차탑 꼭대기에 대형 아연도금 증발 탱크를 설치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수분촉진제를 담아 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량의 비를 내리게 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희망을 본 그는 2년간 개발에 더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분촉진제를 완성시킨 해필드는 주변 목장주와 농부들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였죠. 저는 비를 내리게 하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사기이죠.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입니다. 23가지 화학 재료들로 만들어진 수분촉진제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면 그것이 구름을 끌어옵니다. 그 다음은 구름들이 알아서 하게 될 일이죠. 목장주들은 반신반의하며 해필드에게 $50를 지불, 성공하면 $50를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해필드는 자신만의 레인타워를 건설하고 수분촉진제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였는데요. 머지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목장주들은 놀라워하며 그에게 기꺼이 돈을 지급하였죠. 찰스 해필드의 수분촉진제는 금세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1904년 초 소문을 접한 클론다이크 지역의 탐광업자들이 그에게 비의뢰를 진행하였는데요. 금 채굴 작업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해필드는 현장으로 가서 수분촉진제를 담아 기화시킬 7.6m의 레인타워 4개를 조립, 작동하였고 그곳에 1인치의 비를 내리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탐광업자들이 의뢰한 양보다는 적었지만 그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급받았죠. 해필드는 더욱 유명해졌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신문은 그를 두고 구름의 마술사라 칭하였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그를 두고 마술사라 칭송하는 이들과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이었죠. 이에 대해 해필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항상 일정한 양의 비물질이 존재합니다. 저는 인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한 대에 모으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이죠. 이것은 원리만 깨닫는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 않은 이들은 해필드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조롱하였습니다. LA의 일기예보관들 또한 해필드의 수분촉진제, 레인타워 등은 엉터리라 말하며 그를 무시했는데요. 이에 해필드는 정해진 위치에 충분한 만큼의 비를 내리겠다며 자신을 믿지 않은 이들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1,000를 받게 되지만 실패하면 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기꾼이라 낙인찍히게 될 일이었죠. 기간은 1904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4월까지 대략 4개월 정도였습니다. 해필드는 정해진 위치에 총 18인치의 비를 내리겠다고 장담하였는데요. 대중들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해필드는 약 2개월 만에 정해진 양을 모두 채워냅니다. 그가 정말 비를 내리자 사람들은 휴일이나 퍼레이드 날에는 잠시 내기를 멈춰달라고 그에게 따로 편지를 써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것은 지역신문에 실리며 큰 화제가 되었고 대중들은 그를 레인메이커라고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해필드의 고향에서는 그의 이름이 적힌 우산을 팔기도 했죠. 이후 해필드는 더욱 대담한 마케팅을 이어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수분촉진제를 이용하여 사하라 사막에 물을 공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하라 사막에 비를 내리는 작업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 많은 업체들과 비계약을 진행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가끔은 예정된 대로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고 어쩔 때는 너무 조금 내리거나 많이 내려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해필드의 수분촉진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으며 비를 내리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일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레인메이커라고 부르며 칭송하여도 자신은 그저 과학에 기반하여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일 뿐이지 마법사가 아니라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였죠. 이후 그는 1915년까지 대략 10여 년간 수십 개의 작은 의뢰와 17개의 대형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계약이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비를 내렸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능력을 더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던 1915년 샌디에이고시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도시는 메말라 갔고 시민단체인 와이드 어웨이크 클럽은 샌디에이고시에
디에고 시위에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는데요. 시민단체와 각종 부처들의 압박을 받은 시위에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레인메이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시위에는 해필드를 수소문하였고 그와 직접 대면하게 되죠. 해필드는 자신이 비를 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였으며 저수지를 1인치 채울 때마다 $1,000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의회의 모든 인원들이 이것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도 그가 10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가 단순 거짓이나 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1916년 1월 1일 해필드는 그의 형제였던 조엘과 함께 도시에서 동쪽으로 60마일 떨어져 있는 모레나 저수지 제방 근처에 6m 높이의 레인타워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건설을 마친 1월 10일쯤 해필드는 구조물 위에 얇은 철제 팬에 수분 촉진제를 가득 부은 후 불을 붙여 이것을 기화시켰죠. 이후 해필드는 시민단체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안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은 이가 농담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하였죠. 내 인생에서 이만큼 진지했던 적이 없다. 나를 믿어라. 진짜 비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5일 뒤 길었던 가뭄이 끝나고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레인메이커, 그가 드디어 샌디에이고에 구름을 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비는 너무나도 많이 또 빨리 내렸습니다. 20일까지 샌디에이고 외곽의 산에 쏟아져 내린 비는 약 17인치였는데요. 기쁨은 곧 공포로 변했죠. 비물은 제방을 넘었고 대규모의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산 아래 있던 집, 도로, 철도가 매몰되었으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내린 폭우는 도시 전체를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1월 27일 오테이 저수지의 튼튼한 석조댐마저 무너지면서 12m 높이의 빗물이 범나 그 길에 있던 모든 나무와 집들을 쓸어버립니다. 이 급류로 인해 1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비는 한 달 동안 쉼없이 내렸으며 총 30인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전례 없는 대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았죠. 훗날 해필드의 홍수라고 이름 붙은 이 재해로 무려 5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천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고 바라왔던 비는 축복이 아닌 다시는 없을 끔찍한 재앙으로 마무리되었죠. 샌디에이고 시위에는 필요 이상의 비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해필드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해필드는 인터뷰를 통해 시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시 검사인 테렌스 코스 그로브는 그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와 함께 사람들에게 보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해필드는 이를 거절하고 시를 고소하였으며 소송은 1938년 법원이 신의 행위라는 사유로 기각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더욱 명성을 얻게 된 해필드는 이후로도 레인메이커라고 불리며 여러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찾아온 대공황 사태와 더불어 물을 저장해두는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재봉틀 판매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는 자신이 총 500회에 달하는 비를 성공적으로 내렸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놀라운 실화는 1956년 영화 더 레인메이커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필드는 영화가 개봉한 지 1년 뒤인 1958년 1월 12일 수분 촉진제의 제조 공식을 끝내 외부에 밝히지 않은 채 눈을 감았죠. 현대의 학자들은 그를 두고 기상학을 전제로 사람들을 속인 도박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상학을 배우며 얻게 된 일기예보 지식을 활용해 강수 확률이 높은 곳에서만 의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전문 지식과 조사 능력, 적중률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이죠. 혹자는 그가 23가지의 화학 재료를 통해 만들었다는 수분 촉진제가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찰스 해필드는 뛰어난 기상 지식을 가졌던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비밀 제조법을 통해 수분 촉진제라는 묘약을 만든 천재 과학자였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